마침요, 오늘 9시에 농심도 라면 가격을 올린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라면 가격을 평균 6.8% 인상하기로 했는데 오뚜기에 이어서 농심도 생각보다 빠르게 라면 가격을 올린다는 소식을 전해왔네요. 거의 5년 만입니다. 그동안 음식료주 가운데에서 이 라면 주식이 왜 안 오를까 했었는데 이제 때가 온 걸까요? 오늘 동시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침 저희 오늘 음식료 담당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 알고 그런 걸까요? 농심이 발맞춰서 네, 라면 가격을 인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오늘 또 때마침 관련 주가가 동반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정말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베리츠 증권 음식료 담당 베스트 애널리스트이십니다. 김정욱 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농심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린 거 아닙니까? 가격을? 맞습니다. 그렇죠. 그 가격 인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가격 인상은 결국 명분의 문제거든요. 이제 식품이고 또 필수 소비재이다 보니까 정부, 소비자 그리고 이제 언론까지 해서 여러 이제 이해관계자들을 좀 설득시켜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이제 음식료 종목들의 가격 인상 로직은 일단 원가 부담이 발생을 하고요. 원가 부담 발생 이후에 이 부분을 이제 판가로 전가시키는 과정에서 가격 인상이 나올 수가 있고 그 이후의 특징은 가격을 또 낮추질 않습니다. 예, 소비자분들 체감하시다시피 음식료품은 한번 가격이 올라가면 그 이후에 낮아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 가장 큰 특징인데 음식료 품목들을 이 가격 인상 관점에서는 이 강도 순서로 좀 이 순서를 좀 매겨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경기 소비재 성격의 제품들, 뭐 빙과라든지 그다음에 과자, 음료라든지 이렇게 소비자분들이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은 조금 더 가격 인상이 수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필수 품목들, 라면, 장류, 그다음에 조미료 같은 제품들은 필수적으로 소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서민 물가 관리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좀 정부의 압박이라든지 또는 소비자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득해야 되는 그런 난제가 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부 세금 부과 품목들, 담배, 그다음에 소주, 맥주 같은 제품들은 정부와의 좀 협상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재부하고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강도 순으로 볼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강해진 부분은 두 번째 단계에 있었던 필수 품목까지 가격 인상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뚜기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지난 11년, 16년 가격 인상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10% 이상을 인상할 수 있는 명분이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농심 같은 경우는 11년, 16년 인상했기 때문에 명분은 좀 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조금은 늦어질 수 있겠다. 오히려 오뚜기가 인상한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가격을 인상하지 않는다면 MS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인상에 동참하게 된 배경은 또 어제 발표됐던 이제 밀가루 가격 인상. 네. 네, 이 부분이 또 현실화됐기 때문에 저도 좀 단기적으로는 좀 뷰를 바꿔서 이 부분도 가격 인상에 어쩔 수 없는 포인트가 된다고 봤었고 농심도 조금 더 앞당겨서 가격 인상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 농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오뚜기보다는 좀 적은 폭으로 인상하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벌어졌던 가격 갭은 여전히 조금 축소가 되는 효과는 남아있고요. 네. 이제는 가격보다는 제품 경쟁 그리고 해외 쪽에서 수출 이런 쪽으로 우리가 집중할 것 같고 오히려 라면 쪽이 올라가다 보니까 일반 식품 쪽의 가격 인상은 좀 소홀해질 수 있겠다. 아, 네. 그렇군요. 라면이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대표적인... 좀 저가 제품이면서 네, 필수품이라는 그런 이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라면이 올리게 됨으로써 오히려 일반 식품들은 조금 더 편하게 가격 인상할 수 있는 게 하반기 모습이 아닐까? 그러면 지금은 이제 라면 주식들을 어쨌든 올해 오늘 이제 주목을 받지만 일반 식품 쪽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그 라면 주식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 소외가 됐었던 것은 네. 라면 가격만 못 올렸기 때문인데 네. 이제 제품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 기대감도 크고 네.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우리가 음식료주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제품 가격이 오르면 주가도 오른다. 이런 공식이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도 맞아 떨어지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제품 가격의 상승이 실제로 회사의 매출이나 이익 기여도에 그만큼 영향이 있게 유의미한 숫자로 나오는지 요즘도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가격 인상이 지금 한 5년 만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장기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효과를 못 봤었는데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격 인상이라는 게 사실 비용 상승을 그 자체가 동반하지는 않거든요. 이미 원가 부담은 발생하고 있는 중이었고 거기에 이제 가격 인상분을 얼마나 이제 이익으로 떨어지느냐가 문제일 텐데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지만 네. 10%의 가격 인상을 가정한다라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소비자 저항이 있습니다. 수량 감소가 있고 또 가격 인상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의 레깅 타임도 있습니다. 2, 3개월 그렇군요.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네. 그리고 또 가격 인상 이후에는 이제 마케팅비를 증가한다든지 좀 비용적인 측면을 기업이 좀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이제 비용 증가까지 감안한다라면 10%의 가격 인상은 그중에 한 3-4% 정도의 매출 증가분이 이익에 반영될 수가 있고 또 가격 인상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제품군이 얼마나 이 회사 매출에서 비중을 차지하냐일 텐데요. 지금같이 라면 종목들이 많이 이제 반응하는 이유는 워낙 이제 전체 매출에서 라면의 비중이 높기 때문인 거죠. 예, 농심만 하더라도 70% 정도가 라면에서 나오기 때문에 유의미한 이제 실적 성장이 나올 수가 있고 그 일부 이제 일반 식품 업체들은 이 카테고리들이 비중이 뭐 많게는 한 20%, 적게는 10%, 5% 이렇게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 기업들을 살펴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회사별로 이 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그 어떤 매출이나 이익 기여도가 다르기 때문에 네. 또 차별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농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게 맞는 거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연초부터 모든 가격이 오르면서 곡물 가격도 오른다. 곡물 가격도 이제 슈퍼사이클이다. 라는 얘기가 상반기 한참 나오다가 맞습니다. 지금 또 그런 얘기가 또 쏙 들어갔습니다. 네. 예. 시차를 두고 지금 결국 라면 가격은 인상하긴 했습니다만 슈퍼사이클 얘기가 들어갔으면 또 가격 인상도 앞으로 제한적이고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은 음식료 업체들이 또 곡물가가 하락하기 전에 좀 인상을 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도 좀 있어요. 예. 그래서 곡물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3분기부터 가격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슈퍼사이클 얘기를 했었는데 예. 원자재들이 모두 오르는 상황에서 네. 곡물가도 연동이 됐었고요. 네. 곡물가 상승의 가장 큰 로직은 공급입니다, 사실. 예. 공급, 수요, 그다음에 기말 재고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는데 수요 측면에서는 이게 동물이 먹거나 사람이 먹기 때문에 수요는 크게 바뀌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고정적이고 가장 큰 변동성을 나타내는 건 공급입니다. 예. 그해 공급을 결정하는 건 결국 날씨와 작황 상황이고요. 일단 최근의 곡물가 상승, 3분기 전까지의 곡물가 상승에서의 배경은 세 가지였는데요. 일단 달러 약세 효과, 그리고 다른 원자재 상승이 나오면서 동반하는 사이클,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이후에 수요 확대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곡물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공급은 아직 건드리지 않았었고요. 네. 지난해 이제 하반기에 엘니뇨와 라니냐 지표를 살펴보면은 대표적인 기상이변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라니냐 강도가 조금씩 강해지면서 이 부분이 올해 7, 8월 달 미국의 가뭄 이슈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우려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니냐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종료가 됐고요. 그리고 7, 8월 들어서 미국의 가뭄 이슈가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지역들이 가장 중요한 지역인 콘베트를 좀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북부라든지 이렇게 좀 소맥과 연관된 지역들은 기온 폭등이 나타나면서 작황에 좀 피해를 주고 있긴 한데 우리가 작황에 가장 중요한 옥수수 대두의 콘벨트 지역은 생각보다 기온이 양호하거든요. 네. 그리고 기후가 좀 개선되고 있다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플로우로.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은 곡물가는 올해 좀 3분기를 기점으로 다시 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오히려 여기서 곡물가가 더 올라와 준다면 네. 2011년도와 같은 사이클로 네. 곡물가 급등 이후에 대대적인 가격 인상 그렇죠. 그리고 나서 곡물가가 장기간 하락을 하면서 음식료 섹터가 매년 영업이익이 20%씩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슈퍼사이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쓰는 사례였는데요. 오히려 곡물가가 이제 조금 더 올라와 주길 바랬던 측면도 있었지만 3분기에 조금 픽아웃 한다라면 이번에 이제 가격 인상을 어쨌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대비 내년도에 원가가 하락하면서 EPS가 개선된 효과는 있기 때문에 네. 올해 대비 내년도가 좋아지는 이제 스몰 사이클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이 곡물 가격이 슈퍼사이클은 그럼 일단 일단락이 됐고, 네. 예,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네. 기업의 이익 개선은 더욱 기대할 수 있다라는 네,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군요. 그 상반기에는 그래서 저희가 이 음식료종을 봤을 때 슈퍼사이클, 그다음에 가격 전가, 그것이 이제 제품 가격으로 인상이 이어질 수 있는지였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고 본다면 네. 하반기에는 음식료 업종을 보는 데 있어서 어떤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게 될까요? 네,
제가 이제 하반기 전망도 자료를 이제 예. 발간하면서 예. 썼던 주제는 예. 엔데믹이었거든요. 아니 제목을 어쩜 그렇게 잘 다셨어요? 팬데믹이 저도... 끝난다라는 거죠? 엔데믹. 아, 엔데믹 그 이제 예. 팬데믹은 끝났고 이제 엔데믹이기 때문에 장기화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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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팬데믹은 어쨌든 이제 공포감을 많이 주는 요소인데 팬데믹의 장기화, 엔데믹을 보면서 코로나 이슈가 일단은 조금 더 이어진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델타 변이가 나오면서 이제 4차 대유행이 시작됐는데 물론 이렇게 이제 격한 코로나 환경을 예상한 건 아니었지만 코로나가 이제 단기에 끝날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줬던 지난해 음식료 소비 트렌드가 여전히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근데 이게 일반 식품과 외식이 조금 차별화됩니다. 일반 식품 같은 경우에는 자이든 타이든 HMR 제품을 지난해에 많이 구매하게 됐었고 냉장식품, 냉동식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도 많이 늘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비자들이 기존에 경험하지 않았던 분들이 경험하게 되면서 생각보다 퀄리티가 괜찮네, 가격도 괜찮네, 맛도 괜찮네 이러면서 소비가 장기화되는 그런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 충성 고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드시지 않던 분들이 드시는 소비층으로 넘어오는 이 침투율 효과, 여전히 침투율 관점에서는 50%가 안 되는 HMR 제품들이 많습니다. 이 침투율은 뭐냐? 전체 가구의 절반이 안 먹는다면 그게 한 50% 정도가 되는 거예요, 침투율이. 그래서 이 침투율이 50%가 안 되는 제품들은 1년 중에 이 제품을 안 먹는 사람들이 한 50% 정도 되는구나, 우리나라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장의 룸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침투율을 키워가면서 시장 규모가 커지는 부분, 이 부분이 매출 성장을 이끌게 되고요. 코로나 이슈 이후에 재밌는 점은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가공식품 매출액이 유난 튀어오르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매출이 감소하지 않고 계단식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침투율이 확대되고 있다. 온라인의 증가 효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3분기 들어서 외식업은 조금 우려가 생기고 있어요. 아무래도 거리두기 단계가 좀 강화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거리두기가 강화되다 보니까 외식업 매출은 또다시 이제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우려가 있는데 지난해와 약간 달라진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상황을 복기해 보면 12월 달이 확진자가 가장 크게 늘어나면서 외식업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연말 성수기를 많이 날려버렸죠. 그러면서 매출 급감 이후에 1, 2월 달 확진자가 줄어드는 가운데 외식업 반등이 나왔고 4, 5, 6은 오히려 확진자가 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늘어났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런 코로나 환경에 소비자들이 적응하면서 외식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위드 코로나 환경에서는 일반 식품이 좋아진 부분은 구조적이고 외식은 작년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달라진 점은 소비자들이 빠르게 달라졌다, 지금은. 네. 예, 그래서 2인 규제를 하면 2인 규제에 맞춰서 외식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식업은 지난해보다는 확실히 나쁘진 않을 거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추가적으로 코로나 이슈에서 더 정상화되는 부분이 나올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추가적인 성장도 기대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반기 보는 포인트는 음식료는 저는 오버해서 제일 잘 하고요. 예, 왜냐하면 대형주는 이미 조정받은 상황에서 가격 인상들이 현실화되고 있고 이 식품, 일반 식품 쪽은 구조적으로 늘어난 수요 효과가 장기간 이어질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식 쪽까지도 이 3분기 고비를 넘어간다라면 내년도까지 봤을 때 또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외식 쪽도 위드 코로나 환경에서는 확실히 20년간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특히 여름이 되면은 이 빙과류라던가 아니면은 주류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해서 관련 주식을 소개하고 추천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맞습니다. 생각보다 또 주가가 그렇게 많이 반응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예. 어떻습니까? 이거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좀 보이는데 예, 많이 생각보다 술 안 먹게 되고 빙과에 대한 소비도 좀 줄게 되고 지금 주류 시장의 비중이 가정용과 유흥이 거의 한 6대 4 정도 그래서 가정이 60, 유흥이 40 많이 빠졌습니다. 5대 5의 팽팽한 균형을 유지하던 비중이 이제 많이 감소를 했고요. 사실 투자자분들이나 이 시청자분도 체감하시겠지만 아무래도 이 외식을 할 때가 조금 더 소비량이 많아지는 그렇죠.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집에서 술을 잘 안 먹게 되죠. 집에서 이제 뭐 가볍게 드실 수는 있지만 집에서 이렇게 만취하시거나 그런 부분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들이 있는데 사실 7월 달은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코로나 이슈가 많이 완화되고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되면서 많은 분들 좀 약속을 잡으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뭐 6명, 8명 이제 해제가 되니까 오랜만에 모이자 했을 텐데 실제로 현실화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출 부진, 그다음에 이제 비용 부담으로 좀 발생을 하면서 주류 업체들이 예상보다 이 턴어라운드가 좀 더뎌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들은 조금씩 반영이 돼서 주가는 먼저 하락한 상황이고 8월 달 이후에 이제 백신이 이제 3분기, 4분기 이제 좀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라면은 이번 고비를 넘겼을 때는
다시 한번 주류 쪽, 유흥시장 쪽도 회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일단 네. 당장은 가정용 수요를 좀 버티는 모습이 나올 거고 예. 이후에는 유흥시장이 돌아설 때 MS가 올라가는 종목들, 이제 점유율을 확대하는 종목들로는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이트진로도 관심 있게 보시자.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 질문을 짧게 뭐 한 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결국 네. 이제 음식료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기업별로, 예, 네. 상장사별로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여쭤보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비중 확대에 대한 투자 의견 충분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사업 내용을 가진 어떤 기업이 네. 특별히 더 매력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탑픽스는 네. CJ제일제당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중형주는 CJ프레시웨이. 추가적으로 이제 관심 있게 볼 종목은 내년까지 했을 때 하이트진로 이렇게 세 종목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포인트를 이제 짚어드리면 네. 일단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가공식품의 성장 부분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러면서도 이익 증가 대비 여전히 밸류에이션은 음식료 평균 대비 낮게 유지가 되고 있다. 이 이익에 대한 신뢰성이 아직 낮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코로나 이슈 때 반짝 좋았던 이익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좋아진 이익이다라는 신뢰가 있을 때 밸류에이션까지 올라오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CJ 프레시웨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너무 어려운 환경을 겪었고 올해는 코로나 이슈가 다소 완화된 가운데 실적 성장이 나왔고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정상화됐을 때 내년까지 성장을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이트진로는 여전히 조금 부진한 흐름입니다. 이 코로나 이슈가 장기화되면서 이 업황 자체가 부진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피해갈 수가 없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흥시장, 특히 수도권 유흥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쪽에서 강점이 있었던 테라라는 신제품을 보유한 하이트진로가 유흥시장이 정상화됐을 때 MS 반등이 더 격하게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아, 오늘 너무 유익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귀에 아주 쏙쏙 잘 들어왔습니다. 자, 메리츠증권 음식료 담당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오늘 농심도 라면 가격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김정욱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